너에 대한 호감의 표시야. 너랑 조금 더 친해지고 싶다. 물론 대화가 영양가가 없어서 문제지. 너에 대한 호의의 표시야. MBTI N인 친구가 너한테 그런 질문을 했다? 좋아해야 돼. 내 MBTI N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망상을 좀 많이 해. 내가 갑자기 다음날 초능력이 생겨. 갑자기 발현을 해. 만 몇 세부터 발현하는 거였음. 막 이러면서 그런 상상 MBTI S도 해요. 하지만 N은 거기서 어디까지 가냐. 내가 유튜브 채널을 파악하고서는 그 메카 유튜버들이 나 주작이라 저격을 하고 나는 억울해하고 해명 영상 찍고 이런 것까지 영상을 뇌절에 뇌절을 개짓대이라게 주작이 아니라는 게 밝혀져갖고 구독자 막 몇백만 찍었어. 근데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초능력이 발현되기 시작해. 내 초능력이 구려. 구독자 떨어지고 막 이제 하루하루 술로 연명하는 뭐 그런 상상까지 함. 그 유명한 짤 있잖아. MBTI S들도 전 세계에서 인들이 탈모가 되는 상상을 한다 그랬더니, 아니 MBTI N들은 전 세계인들이 탈모가 왔을 때 가발 시장의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한다. 가발 시장을 어느 방향성으로 향해야 되는지 뭐 이 얘기를 했는데, 나 그 영상 뜨기 전부터 그 생각 하고 있었어. 나는 전 세계 사람 탈모가 되면 가발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지. 그 영상이 뜨기 전부터 했어 나는. 띵! 아 그리고 어제도 내가 얘기했잖아. 어제 동창회 갔다고. 친구가 마지막 5명이 남았는데 3명이서 그 얘기를 했어요. 너가 나중에 이제 영어 자막 넣으면은 전 세계에 뻗어나가 글로벌 주둥이 방송이 되면 이런 얘기 막 하고 있으니까 남은 2명이 기가 개빨려 보여. 왜 그래? 얘기가 재미없어. 이렇게. 나 너네 못 따라가겠어. 왜? 이랬더니 걔가 갑자기 너 MBTI N이야 했어요. 나 N인데 했더니 쭉 물어보니까 같이 신나게 대화하던 3명은 N이야. 기빨려했던 2명은 S야. 야, 난 너네 얘기하는 거 못 따라하겠다. 왜 그런 생각까지 하는지 모르겠다. 이러고 있는 와중에 내가 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개 뜬금없이 생각이 난 거야. 잼미 루키 마가? 너네 남자 고환이. 그냥 친구한테 얘기해 줄게. 너네 그거 알아? 고환은 이렇게 수평화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비틀어져 있다.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야. 어차피 남자끼리 있으니까. 그랬더니 그 MBTI S라는 애는 아... MBTI N인 다른 애는 나 그거 왜 그런 줄 알아? 야, 그거 부딪혀서 그래 걸을 때마다. 그들이 다른 MBTI N이니까 진짜 수평으로 있는 사람이 왜 없는 줄 알아? 자연적으로 도태된 거야. 진화 과정에 의해 날부가 수평인 사람들은 만보스한테 쫓기다가 아! 하고 쓰러져서 발벼 죽었다고. 나 MBTI N들은 그런 게 있어요.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뜬금없이 S 얘기라던 날부 얘기가 왜 나온 거야? 뭐 이제 S 생각하다가 아 S? 뭐 서울대? 아 서울대 앞에서 백반석 계란 진짜 맛있어. 계란? 아 맞다 불안한 눈물이. 내가 봤을 때 MBTI F인애랑 T인애랑은 대화를 하면 싸우고요, N이랑 S인애는 대화를 하면 S가 피곤해. E랑 I랑 대화하면 I 집가. N 성향이 진짜 한가득인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면 개피곤해요. 근데 내가 좀 한가득이라 나 뭐 말하면 방송할 때 예시를 들고 비유를 하고 그러잖아요. 그게 머릿속에 이미 다른 생각까지 가있어서 그래. 혹시나 내가 죽으면 알아보는 S와 N가 차이. 네가 죽으면 어떨 것 같아? 내가 죽으면 엄마 아빠가 진짜 슬퍼하겠지? 그래? 나 N이거든요?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죽으면 내 유튜브 채널 어떡하지? 수익 누구한테 가나? 내 통장 막히나? 내가 지금까지 모아온 돈 어떻게 되는 거지? 추모하려고 또 많이 들어가고 조회수가 늘고 광고비 많이 들어올 텐데 그거는 누구 통장에 꽂히는 거지? 내 장례 비용으로 쓰이나? 내가 내일 죽는다면? 팬미팅 됐다고 신났던 우리 팬들은 무슨 반응을 보일까? 슬슬 공장 돌아갈 텐데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 주지? 혹시 네가 죽으면 어떻게 돼? S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지. 진짜 이래요? 아 진짜야? 아 진짜 이래? 천국이나 지옥이 있다고 믿어? 나는 기독교를 안 믿는데 천국에 갈 수 있나? 거기는 뭐 안 먹어도 배고프가? 우리 아빠 목사님이랑 아빠한테 물었어. 아빠 천국에 똥 마려우면 어떻게? 나는 천국에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고 들었거든? 천국에서 만약에 배변 활동을 해 응가 치우는 사람은 불행하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안 싸겠죠? 너무 사람을 냉혈화를 만든다 자꾸. 그 얘기하지 않았냐? MBTI N이랑 S랑 떠들면 S가 피곤하다고? 이래서 피곤해요. 계속 물어보거든 이런 거. 너에 대한 호감의 표시야. 너랑 조금 더 친해지고 싶다. 물론 대화가 씨발 영양가가 없어서 문제지. 너에 대한 호의의 표시야. MBTI N인 친구가 너한테 그런 질문을 했다? 좋아해야 돼.